말씀의 제목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그 망대, 또좀더 자세한 의미로는 지켜보다, 바라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망대라는 의미죠. 아마도 한 해발 780m에 있는 고산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야곱이 또 라반과 화해하면서 미스바라고 이름한 그런 사례도 있지만은 이 고산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망대라는 이름을 붙였을 것은 아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으로 모이라, 모여서 우리가 한번 집회를 하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큰 집회를 하면은 가장 교통이 편리한 지역 아닌 수도, 큰 광장 이런 데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했어야 하는데,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한 8km 떨어진 곳, 그것도 약간 불편한 곳에서 이 집회를 하자, 고산지대에서 집회를 하자. 그건 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이 이스라엘 땅에 가장 교통의 중심지다, 중간 지역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좀 힘들지만은 걸어서 그곳까지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모이기를 원했던 것이죠. 만약에 서울과 부산에서 사는 사람을 중간에서 만나게 한다면 서울에 와라, 부산에 와라 하는 것보다는 뭐 대전 정도에서 만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다 모으려고 했던 그런 어떤 자상한 배려가 여기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도 명절에 대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은 생업을 다 내려놔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다 생업을 내려놓고요. 그 먹을 거 싸들고 대부분 걸어서 왔지 않겠습니까? 또 당시는 그 전시 상황입니다. 하루라도 국방을 지키고 자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멀리 길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물질을 준다, 쌀을 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기도하자, 우리 예배하자는 이런 초청에는 아무도 좀 꺼리 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힘든 일은 여러 가지 여건을 다 극복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사무엘은 미스바로 온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말씀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또 특별 집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흥회를 하고 특별 집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모이라, 모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평소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한번 모이라, 모이라는 이유가 부흥회를 하는 이유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집회를 하고 또 특별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는 이유는요, 그냥 우리가 막 박수치고 뜨겁게 기도하고 뭔가 우리가 구하는 걸 찾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구도 어떻게 해야 친구라 그래요? 만나야 친구. 만나야. 아무리 친했던 고등학교 동창, 야, 우리 절대로 같이 살자, 헤어지지 말자. 나이 들면 빌라를 짓고 너는 위층 나는 아래층 70주파, 80주파 만들었지만 40년쯤 헤어져 있으면요, 할 말이 없어요.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은 나의 구주시고 너무나 고마우신 주님, 생각만 해도 눈물을 흘렸던 그런 그리움이라든지 주님을 사모했고 성전을 사모했던 마음들이 점점 식어지는 이유는 신앙이 연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날마다 설레임과 감격 속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를 이번 성회를 통해서, 또 특별히 성회 바로 직후부터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10일 동안, 열흘 동안 내내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성경을 묵상할 겁니다. 성우들이 잘 낭독한 성경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내가 거기다 기록하고 그렇게 조용히 또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열흘 동안 연속해서 가질 거예요. 부흥 집회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한 커뮤니티 성경 읽기를 하는 그 여러 가지 행사의 이유들은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좀 더 가까이 가는, 주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 뵙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가 멀어져 있는지는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바로 때 이후이기 때문이죠. 엘리 때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고 들리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선물로 통째로 주셨는데, 그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패전국에 그 가나안 땅 거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바알은 남신으로 최고의 남신이고 이 아스타롯은 최고의 여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둘이 서로 사랑을 하죠. 사랑을 해서 땅에 풍요를 준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 제사 의식 속에는 필수적인 요건이 있는데 바로 이 음란한 행동을 하는 거죠. 이 성적인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제들이 창녀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우상 숭배지가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제사 의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가 되어지고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그 곳에 가서 그런 악한 행위들을 했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어두워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어지러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야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나라가 이러다가 완전히 망해갔구나,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해서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느냐 하면서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 한번 대각성 운동을 하자,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번 성회와 연이어서 이어지는 드라마 바이블을 통한 성경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돼서 세상의 악한 행위들을 이제 떨쳐버리고 주님과 친교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들은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목표를 또 설정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의 침공 때문이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 각 가정의 고통들이 바로 외세의 침략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번 미스바에 모여서 대각성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방이 허술해서 자꾸 침략을 당하고 한번 전사를 당하면 수천 명에서 수만 명씩 전사를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가옥들은 불타고 아주 형편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군인을 양성하고 국방을 견고하게 하고 무기를 개발해야 되는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힘과 지금의 상황과 전투력으로는 블레셋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싸움에 우리 아무리 격려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영적으로 풀어보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악화되어지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문제, 침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스바로 모이라 하는 거죠. 그런데 미스바로 모이는 이 순간에 악한 영들이 역사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죠. 그 모였다는 얘기 듣고 블레셋이 대대적인 공격을 하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 모임을 흐트러지지 않고 이 모임에 열정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블레셋의 침공 같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경제적인 이런 상황,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상황들, 내 힘으로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지만 하여튼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거기 집착하십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안 된다고 하면서 왜 집착하십니까?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한 번쯤은 목숨 걸고 매달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한번 와서 매달려 보자 이거예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블레셋을 막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이번 성회를 통해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미스바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회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성회와 드라마 바이브를 통해서, 열흘 동안 집회를 통해서, 이 축복의 가을을 통해서 저는 아주 설레입니다. 작년에 가을에 올해 이런 행사들을 미리 계획해 놓고 준비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야, 금년 2018년 가을은 우리 원천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우리 각 심령과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축복들을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함부로 선언하지 않잖아요. 근데 설레요. 왜냐하면 영적 회복이 삶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미스바에서 그들이 무엇을 행했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또 10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이런 미스바에서 행한 일들을 한번 우리가 흉내내보자. 꼭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고 새기십시오. 첫째는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예요. 제가 교육부서, 뭐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부 이런 교육부서라든지 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여름 산상 집회라든지 신년 집회라 이런 집회를 하면서 항상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은 무엇보다 회개에 대한 촉구였어요. 우리가 어떤 집회든 어떤 모임이든 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 뵈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죄사함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축복을 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받는데 내 손이 더럽고 내 식탁이 더럽고 내 접시가 더러우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한다면 내가 먼저 내 심령을 비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사무엘상 7장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내 마음속에는 바알과 아스다롯 이 악한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려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다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이 먼저 은혜 받을 그릇이 되지 않고는 은혜 받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늘 주일날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의 설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건 너무 고맙지만 우리가 은혜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음식이 있는데 아픈 분이 있으니까 못 드시더라고요. 못 들어요. 못 드시니까 병이 나고 병이 나니까 그 생명이 다하더라고요.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여러분 강건한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먹을 수가 없고 회개가 없으면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상황의 변화보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에 집착하고 집중합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나 승진하게 해 주십시오. 가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질병이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 상황에 집중하고 그것을 제3자적 관점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내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서. 원망과 불평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불평이. 회사 문제다. 이거는 나라 문제야. 이것은 교회 문제야. 이것은 거래처 문제야. 이건 내 직원들의 문제야. 이건 사장의 문제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문제라고 하라는 거예요. 내 문제. 여러분이 내 문제가 보여지고 회개가 나오면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고 건강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미스바에서 행한 가장 첫 번째 기도는 자기 자신의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조상들의 죄부터 자기의 죄까지 통회하며 회개하는 역사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내 자신이 보여지면 모든 상황과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가 주일 집회 때 아무리 우리가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해도 사실 2분, 1분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십야기도 때, 수요예배 때는 뭐 15분, 10분, 20분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부흥회는요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은혜도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깊이 있는 기도를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부흥의 집회, 이런 연속인 집회입니다. 한 번에 깨워지지 못하면 두 번에 깨워지고, 두 번에 못 깨워지면 세 번째 깨워지고, 계속해서 집회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아주 바스러뜨리고 부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집회를 하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마귀를 잘 모릅니다. 마귀를 잘 몰라요. 친구 삼지 못해 잘 모르겠지만은 마귀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좀 알 것 같아요. 마귀는요 자기 비슷한 친구는 안 건드리더라고요. 걔도 자기 친구는 알아봐. 나는 마귀 시험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마귀가 나한테 별로 이렇게 대시한 적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은 내가 마귀하고 좀 비슷하구나 생각하시면 시험 들라나요? 하여튼 그러나 마귀는요 적을 알아봐요.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영광 돌리게 하고 복 받으려고 하면은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결정적인 어떤 증거는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갑니다. 내가 이번에 부흥에 참석해서 내가 기도하리라 딱 결심하면요 꼭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내 마음에 불편하게 만들어요. 오늘 주일은 이 말씀 듣고 내가 이번에 성회 참석하리라 딱 결정을 했는데 금요일 아침 저녁 아침까지 결정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누가 만나재? 꼭 만나야 될 사람이 만나재요. 그날밖에 시간이 없대. 그럼 거기 가지 뭐. 너무나 쉽게 꼬그러져.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우연한 역사로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고 나와서 이번 성회에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 백성들은 자기들의 기도의 능력은 조금 불신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 그런 생각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무엘을 믿었어요. 사무엘을. 사무엘 선지자님,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기도해 주시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무엘과 같은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주일학교 다니는 자녀가, 학생의 청년회 다니는 우리의 자녀가, 아내 시집가고 장가간 우리의 아들, 딸들이 아빠, 엄마 기도해 주세요. 저는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시는 게 응답의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부모가 되시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식들이 부모의 기도의 능력을 믿게 하십시오. 믿게 하십시오. 아플 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라고 선포하는 그런 영역 있고 능력 있는 기도하는 가장, 기도하는 어머니가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과 어려움을 만날 때 사무엘에게 중보기도 요청했듯이 전화 걸어서 아빠 기도해 주세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무엘 같은 이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 겁니다. 엘리는 자기 자신조차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아들들과 목이 부러져 죽었어. 나라를 파탄으로 이끌었지만 사무엘은 기도의 중심을 딱 잡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기도해야 자녀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가정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경영자가 있을 때 회사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구역장이 있을 때 구역이 살고,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성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다른 왕들에 비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습니다. 왕이 된 지 14년 만에 내 집을 처치하라, 정리하라, 죽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지만 하나님 저는 좀 할 일이 많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 말을 전달해라 하신 말씀이 38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환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기도란 게 뭐예요? 기도는 미사여구 화려한 문체가 아닙니다. 기도하실 때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당황하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아무나 여러분 한 분 찍고 만만한 사람 찍고 기도 좀 나와서 대표기도 하십시오. 마이크를 드리면 그 다음부터 내가 이 교회를 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하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분은 구역장 되는 거 너무너무 두려워요. 왜? 대표기도를 자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두려운 거예요. 떨림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눈을 감고 해야 돼요. 원고를 안 보고 눈 감고 또 뭐 대표기도 할 땐 다르겠지만 또 내가 막 혼자 말하는 것 같은 독백 같은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내 목소리를 하나님이 듣게 하고 내가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이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보다 가장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자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실에 이렇게 보면요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새벽 예배 끝나고 한 시간 넘었는데 두 시간이 다 돼갔는데도 엊그제 보니까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도 내용 들어보면요 제가 듣고 싶어서 들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요 그래요. 그냥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눈물이 있더라고요. 신음소리가 있고 통곡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응답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회 때 우리가 어려운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신음소리와 내 눈물을 주님 앞에 보여서 오랫동안 막혔던 정말 참으로 오랫동안 막혔던 우리의 기도의 눈물샘이 터지고 우리 기도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0일간의 성경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강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만나볼 때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또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한 행위는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미스바는 화해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 야곱과 외삼촌 라반과 화해하면서 이곳 미스바에서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라는 이름을 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너와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 미스바라는 이름을 거기다 얹은 게 된 것이죠. 그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수평적 관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족의 화해, 성도 간의 화해, 우리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 상사와 후배 간의 화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번 성회와 집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하나 은혜 왔어요. 은혜 받았어요. 우리 네 명 가족 중에 나 한 사람 집회 열심히 참석해서 나만 참석했어요. 나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막 뜨거운 마음으로 집에 갔는데 집에 가는 순간 은혜 다 쏟아버리고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남편과 아내와 같이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같이 은혜를 받아야 같이 은혜가 공유되어지고 이것이 온전한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디에 모여서 은혜를 받습니까? 온 성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느헤미야 때는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큰 집회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오늘 사무엘 때는 미스바에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원천께 우리 가정과 기업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받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닌 우리 구성원이 같이 예배하는 장소에 모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같이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같이 노력하십시오. 애쓰십시오. 그럴 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예배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번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죽어지면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가정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는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식이 꼭 들어야 돼. 이 말씀만은 큰아이가 꼭 들어야 되는 그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같이 회개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이 공격해오는 그 백성들, 블레셋 백성들 앞에서 우레를 발하시는 거예요. 이 막 자연재해를 가하시니까 그들이 갑자기 어지러워지고 두려워지고 혼란스러워져서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아주 쉽게 그들을 제압하고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확실히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승리했구나 하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 장소로 예배 장소로 모인 것을 보면서 이건 우리의 밥이구나, 전 이스라엘 한꺼번에 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꺼번에 모여있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나온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힘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번 집회, 열흘간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 원천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닌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역이 하나가 되고 기관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모든 조직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독교가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세상에서 버림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선한 역사들을, 이 연희동 지역, 이 서대문 지역에 적어도 우리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갈 곳 없는 자들,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올 수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부터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곳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위로 받게 하시려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살기도 지치고 우리 교회 버티기도 힘들고 우리 교회 유지하기도 힘들면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하고 구제하고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났던 힘으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미스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너무나 기뻐서 돌을 세워놓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는 거죠. 에벤에셀. 에벤에셀은 에벤에셀의 축복이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에벤에셀의 축복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미스바가 있었기 때문에 에벤에셀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에벤에셀의 이 승리와 축복은 바로 우리의 통회하는 회개, 온전한 나를 번제로 드리는 희생의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나아갈 때에 이 에벤에셀의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로 13절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큰 축복이 나오는지 몰라요.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니라. 그리고 더구나 잃어버렸던 블레셋에 빼앗겼던 수많은 성읍과 지경을 다 회복하니라. 다시 되찾았다 오는 거예요. 이제는 방어도 못했던 백성이 나가서 다시 다 빼앗아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평화는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힘에서. 남북관계도 마찬가지고 국제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결국은 힘이 있어야 평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돼. 정치, 외교, 경제력, 그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백성들,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이 힘은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소중한데, 여러분 가정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기관과 우리 학교와 우리 회사와 우리 교회와 어떤 조직에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한 사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 평화가 지속되었더라.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성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번 성회와 10일간의 말씀 묵상의 시간들을 통해서 온전히 한번 새 옷을 한번 입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도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받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